제가 2012년부터 그림을 꾸준하게 그려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고 보면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그림 스타일이 정말 많이 변해온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아마 20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그림인 것 같은데 그때 막샵 시리즈를 그렸었거든요. 저 프로망주리 저거 스펠링 틀렸다고 누군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때만 해도 색연필로 이때는 아마 제가 프리즈마를 썼었던 것 같아요. 색연필로 뭔가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색깔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지금 이 포터리샵 그림 제가 아직도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막 묘사를 지금 같으면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요소를 그릴 것 같지가 않고요. 이 플라워샵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뭔가 꽃 하나하나보다는 덩어리로 느낌을 많이 표현했죠. 이 북샵도 색깔도 그렇고 텍스처도 그렇고 뭔가 지금 그리면 이렇게 안 그릴 것 같아요. 이 아트 서플라이 샵도 그렇고 까만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까만색이 많이 들어가면 그림이 우중충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없 그런 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림들을 이렇게 쭉쭉 그렸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샵 시리즈를 지금 그리는 스타일로 다시 그리고 있어요. 2016년인지 17년지에 그렸었던 그림이니까 지금 6년 후? 뭐그 정도 되나요? 그렇게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베이커리 그림하고 요즘 최근에 그린 베이커리 그림을 비교를 해보면 빵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르죠? 예전 빵은 굉장히 자세했는데 요즘은 아주 엄청나게 단순화시켜서 그리고 있어요. 형태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요. 샵 모양도 많이 변했죠. 그래픽스러워진 것 같아요. 이 플라워샵도 지금 그린 그림은 뭔가 좀더 아기자기하고 디테일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많이 단순화시킨 형태이긴 한데, 그래도 그림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서 보면 더볼게 많은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태도 좀더더 많이 재밌어졌고요. 서정 그림을 지금부터 다시 그릴 거예요. 색깔이 좀 노란색, 녹색으로 봄이라서 화사하게 해봤는데, 뭔가 굉장히, 장난감 가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색깔을 예전에 그린 셰익스피어 컬러 팔레트하고 비슷하게 잡아 볼 거예요. 그래서 녹색이랑 좀 연한 노란색을 주색으로 하고 그리고 녹색으로 가끔 이제 녹색, 분홍색, 보라색 같은 걸로 포인트라기보다는 컬러 팔레트를 그렇게 잡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색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색인데 이게 다 떨어졌다는 걸 제가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몽당 이를 꺼내 왔습니다. 아, 이거 주문하는 것도 까먹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 팔레트를 잡고 이제 스케치를 해봤어요. 연필로 슥슥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일단 밑색부터 깔아주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기적으로 그림 그리는 스타일이 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인스타 같은 데서 보면 한 가지 그림 스타일로 꾸준하게 그리시는 분들 있던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피드가 굉장히 통일적인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는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인스타 피드를 봐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했던 때 그림하고 지금 그림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릴 당시에는 그렇게 그리는 게 좋아서 그렸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스타일에 질리고 또 그리고 그때 또막 빠져있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게 되는 그림 스타일, 그림 작가님들이 또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좀 하다가 새로운 거 시도하고 좀 하다가 새로운 거 시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그런지 제 인스타그램이
발전도 잘안 하고 있죠. 이게 원래 제 그림을 팔로우했던 분들이 나는 이 그림 스타일 때문에 팔로우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팔하거나 팔로우 안 하거나 뭐 그러는 거죠. 아니면 인스타 알고리즘도 헷갈리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스타일을 계속 한 가지로 가져가냐? 뭐 그런 거는 당연히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내 그림이 또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거겠지 하는 마음으로 손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그림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지 않아도 될 때는 상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림 스타일이 계속 변한다는 게 장점으로 작용할지 단점으로 작용할지 이거는 정말 아직 잘 모르겠어요. 꼭 내가 색깔을 칠하는 방법이나 뭐 어떤 미디움을 써서 그림을 그린다? 이게 내 스타일인 것이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나만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는지 그것이 진짜 스타일인 건가 하는 생각도 요즘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림을 좀 그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거를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림을 시작을 해야지 하고 시작한 게 아니어서 더욱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만약에 제가 일러스트레이션이나 회화를 대학에서 전공을 했다면 아마도 그림 그려온 세월이 길어서 그리고 또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선생님하고 동기들로부터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데뷔할 때쯤이면 나는 이런 그림이 좋다 하고 스타일이 딱 정착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저는 취미로 그림을 그려온 세월 동안 다른 그림들 보고 또 그에 따라 제 생각도 변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색 쓰는 것도 어색하고 모양 잡는 것도 그렇고,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 아무 생각 없이 던져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까만색 남발한 그림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동안 과슈랑 색연필, 뭐, 크레용 이렇게 섞어서 그리다가, 이렇게 색연필로만 그림을 요즘 샵 시리즈로 그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기억들도 막 나고 그래서 재밌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